이곳은 경북도청 내에 있는 경상북도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300만 도민에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이야기를 셀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이 어떤 곳이다 하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방의 역할 범위가 늘어나서 예년에는 하재 구조구급만 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뭐 생활 안전 구조라든가 모든 재난이 있는 곳에 소방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들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또 현장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하는 곳이 119 상황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는 신고 전화가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화재 구조 구급 업무 및 그 생활 민원도 벌집이라든지 벤포에 고양이 포획 관련 출동도 많지만은 그 농촌 지역을 많이 있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로 해서 가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하시면서 그 일반 시민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119에 그 도움을 요청하실 때 본인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빨리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큰 건물이나 집 주소 등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저희가 빨리 출동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급상황관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경상북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요, 경상북도 119 종합상황실 안에 위치되어 있고요. 119로 접수되고 있는 뭐 응급환자 같은 경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지도로 응급처치를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단순 병원 안내 또는 의료지도, 질병상담까지 그 전반적인 병원 전단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119 종합상황실은 하루 평균 1,700건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1,700건 모두가 긴급한 신고는 아니고 일부 장난 전화, 또 일부 긴급하지 않는 비긴급 전화도 있습니다. 장난 전화나 비긴급 전화는 119가 아니고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안전하게 생활, 현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통 119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많이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 저희가 하라는 대로 응급처치를 전화 지도를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가 뭐 조금이라도 처치를 받아서 소생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